또 늦었네 이거. 이번에도 늦으면 방댕이 탐정이 엄청 화낼 텐데.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그새 또 바로 눈치 좋으셔가지고 알아챌 거고. 탐정님, 제가 글쎄 딱 오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 앞에 웬 이상한 거지 한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뢰인이 이렇게 딱 들어오다가 저 거지가 있는데 저기 못 맡기겠다 이러고 갈까봐 자, 그 거지한테 가서 딴 데로 가라 그랬는데 그새 저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아주 빨리 걸어버렸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 이러면서 갑자기 나랑 막 시위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굽니까? 예? 이래봬도 한다면 하는 우리 방댕이 탐정님의 조수, 또 풍댕이 탐정 아닙니까? 제가 바로 길로티 쪽으로 딱 매겨가지고 빡쳐가지고 이렇게 멀리 날려버렸죠.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이렇게 먹다 늦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무실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겠지? 잘 생각했어. 자, 이제 들어가서. 어? 뭐 이래? 그 일본 거 이거 맞는데? 어? 이거 세 번 틀리면 경찰 오는데? 어떡하지? 탐정님! 혹시 저기 제가 지각해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서 그래 이렇게 문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앞에 오고 있는데 글쎄 이 앞에 우리 사무실에 탐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거짓말한 거 눈치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7시에 일어났는데 아침 일찍 일어난 김에 좀 제대로 아침밥 차려 먹으려고 이렇게 차려서 먹다 보니까 12시가 됐거든요. 그럼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점심도 챙겨 먹다가 이렇게 늦게 왔어요. 진짜 다음부터 일찍 올 테니까 문 좀 열어줘요. 나 추워요. 막 냉동돼지 될 것 같아요. 방댕이 탐정님? 탐정님. 탐정님? 이제 진짜 솔직하게 대답했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진짜 다음부터 일찍 일어나도 꼭 적당히 먹고 올게요. 오늘 탐정 사무소 이사하는 날이라고 제가 귀가 달콤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서 뭐하고 계신 거죠? 저희 사무실 이사했어요? 제가 오늘 이사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재밌네. 맞다, 탐정님!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사무실 이사 날이니까 일찍 오세요. 이삿떡 사요? 떡이요? 네. 요즘도 이삿날 이웃들한테 떡을 돌리나요? 떡을 왜 돌려요? 그 돌리면 더 많이 쓰지? 무슨 소리예요? 떡 사냐고 물어봤잖아요 먼저. 그래요, 그 이삿떡 이사하기 전에 기념으로 이렇게 떡 먹고 그리고 이사 당한 기념으로 짜장면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까먹었구나. 같이 사귀는 사람들한테 잘 부탁드린다는 이름으로 떡을 돌리는 건지 자기가 가서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지역에선 그래요. 인정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요. 아무튼 그날 일찍 오셔야 돼요. 주소는 메시지로 보낼게요. 네. 우리 저기 저녁 먹었잖아요. 네. 저녁 디저트 저녁은 언제 먹어요? 저녁 먹을 때 디저트 같이 먹었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저녁 디저트. 다음날 아침량이라고 한 번 더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야타 드신대. 다음날 점심 미리 먹겠다고 한 끼 더 드시고요. 좀 그래서 좀 작구나. 근데 여기만큼 비어 있거든요. 태워야 되는데. 맞다. 이사한다 그러셨지.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이제 거기 사시게 된 분이 물었다고 전화 주셨어요. 누구지?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응? 어? 이거 비밀번호 맞는데? 탐정님, 문 좀 열어주세요. 탐정? 설마 여기 살던 사람이랑 아는 사이인가? 여보세요, 거기 탐정이죠? 지금 그 사람 비슷하게 생긴 생물이 찾아와서 문을 따려고 해요. 탐정같이 생겨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생명체같이 생겨서 동물농장에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걱정하시는 거 제가 말리느라 완전 짐 빠졌다고요. 첫날부터 지각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근데 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사무실을 착각한 건 맞는데 지각을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요 앞에 오고 있었는데 웬 거지한. 아까 전화 받자마자 적당히 먹겠다고 한 거 보니까 분명히 또 뭐 먹다가 늦었는데 저한테 혼날까 봐 거짓말로 변명하시는 거죠? 네,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무조건 당신 말이 다 맞지요. 정확하게 아셨고요. 예, 그러다 드신 게 맞습니다. 빨리 최대한 빨리 최대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출발하고 있어요. 네네네. 끊어! 아유, 정말 뭘 먹어야 도대체 사람이 되려나? 뭘 안 먹여야 사람이 되지? 어휴! 아, 여기가 세상무실이구나. 아, 이렇게 뭐 이렇게 먼 데다 잡았네. 어? 어? 진짜 사무실 앞에 거지가 있네. 의뢰인들이 왔다가 이거 저 사람 보고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쫓아내야겠구만. 저기요, 아저씨, 여기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저기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세요. 쳐다보고 있어. 딴 데 가시라고요. 저쪽은 어? 어, 폭력을 쓰네 이 사람은. 아니 딴 데 가시라고 진짜. 탐정님 뭐 하고 계신 거죠? 빨리 오라 그랬더니 저 멋있는 하늘 보면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아이, 아이, 그게 이거 그게 아니고요. 아니 여기 사무실 앞에 왔는데 웬 낯선 거지가 그 어? 네? 어? 어? 에? 어디? 어? 또! 그 말도 안 되는 거지가 어쩌고 저쩌고 또! 아 진짜 이번에는 그 아까 그런 일이 있었겠는데 진짜예요. 뭐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거랑은 다르게 이번에 제가 업어치기 당하긴 했지만 여기 진짜 거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어떻게 당하고 막 말리고 내가 가라 그러고. 어? 이제 막 변명도 막 하시네요? 130kg이 넘는 우리 거구의 풍뎅이 탐정님을 업어치기 한 다음에 금방 도망을 갔다? 그게 말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오기나요. 아니 잠깐만요. 나 진짜 지금 방금 업어치기 당해가지고 지금 아직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어 봐봐 여기 부었잖아 여기 지금. 어 많이 부었네. 배가 엄청 부었어요. 배를 다치셨나봐요. 이만큼 부었네. 이건 저기 잘 먹어가지고. 아, 됐고요. 지금 의뢰인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빨리 가요. 아 인사 잘해요. 실수하지 말고. 아, 제가 뭐 언제 맨날 실수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 근데 왜 의뢰인분이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아까 오셨는데 차는 한 잔 드리긴 했는데 이제 오늘 이삿날이라 아무것도 없어서 계속 차만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풍뎅이 탐정님이 딱 싸우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 맞다. 안 사왔구나. 빨리 와요! 아니 안 사온 게 아니고 오다가 먹었어요. 이게 숨이 차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 미끈증만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어? 어? 아이고 머리야. 아, 저 그 잠깐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아니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말대 물건이나 찾아줘요. 아니 저기 뭔 물건이길래 저렇게 난리래요? 아 고양이 모양 장식품인데요. 이게 막 금이랑 보석으로 만들어져서 무려 시가 50억 원이래요. 50억 원이요? 예. 아니 근데 그걸 왜 여기 들고 온 거야 도대체? 그게 자 이제 간단한 정리는 다 끝났다. 어렵고 힘들고 아주 하기 싫은 그런 것들은 풍뎅이 탐정이 오면 시키면 되겠다. 여기요. 아이 안 사요 안 사 안 사. 아니 딱 보니까 물건 팔려고 오셨네. 안 사요. 아니 저 강댕이 탐정 사무실 아닌가요? 어서 오십시오.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는 강댕이 탐정 장수입니다. 저 일 하나 맡기려고 하는데요. 얼마든지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쭉 여기 따뜻하거든요. 이 자리에 딱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 어떤 일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이게 이번에 낙찰받아서 받아온 고양이 장식품인데 예. 시가가 무려 50억짜리거든요. 50억이요? 근데 그걸 왜...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 좀 알고 싶은데. 저 근데요 여기는 탐정사무소고요. 그 감정은 감정사분한테 맡. 아무도 못 믿어. 어? 아니 이렇게 비싼 장식품을 아무 감정사한테 맡겼다가 바꿔치기라도 하면 챙길 거예요? 누구? 그러니까 믿을 만한 감정사를 한 명 구해 주시고 또 그 감정사가 이 비싼 장식품을 바꿔치기 하는지 안 바꿔치기 하는지 지켜봐 주셔야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일단 물건을 잠깐만. 네? 아 이렇게 비싼 장식품인데 그냥 만지실 건가요? 아 그럼 뭐 이렇게 장갑이라도 끼고. 제가... 아하, 그 장갑 가지고 되겠어요? 예?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안에 여섯 겹, 아니야 일곱 겹을 꼈거든요. 오, 자 이제 꺼낼 테니 귀 돌아요. 예? 아이, 상자를 비밀번호로 풀어야 되니까. 아니 혹시 비밀번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아니요 아니요 푸세요 푸세요. 아 잠깐, 응? 여기 CCTV 같은 거 있죠? 예? 아 요즘 막 그런 걸로 돌려보면서 막 비밀번호 막 알아내고 그러는데 어? 아니요 저희 오늘 이상한 거라 그런 거 없고요. 걱정 마세요. 알겠어요. 화를 내고요. 어제 화내셨잖아요. 아 빨리 하세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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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봐요. 뭐야 갑자기? 어? 잠깐만요. 방금 그 진도 예전에 풍뎅이 탐정님이 스위스 치다가 넘어졌을 때랑 비슷한 진도인 것 같은데. 아니 어디 가요 갑자기? 어? 그래서 나갔다 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요. 아이고 머리야 진짜. 아유 내 괜히 이상한 데 와가지고 나. 아 빨리 내놓은 거 찾아줘요. 아니 저 그러면요. 아까 제가 나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신이 저 돼지 사람을 찾으러 간 뒤. 어? 얘기예요? 당신이 저 돼지 사람을 찾으러 간 뒤. 나? 아이고. 사람. 아하! 아싸. 아니 이거 진짜 지진인가? 아 이거 일단 숨어야 되는데 저 이 책상 밑에 숨어야겠다. 아이고 이거 또 왜 이렇게 좁아? 아이씨. 그 저기 그 범인의 인상착의나 혹시 그 맞으셨던 물건이 뭔지 아시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손에 붙였는데. 며칠 전에. 아, 네, 잠깐만요. 진정하시고요. 풍뎅이 탐정님,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주시겠어요? 예? 아예 범인이면 벌써 도망갔죠. 일단 이 건물의 출입구는 아까 풍뎅이 탐정님이 쓰러져 있던 곳 그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도망쳤다면 그곳으로 나와야만 하죠. 그럼 우리를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못 만났어요. 그렇다는 건 아직 이 건물 안에 숨어 있거나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일단 입구를 통제할게요. 자 여기 오셨는데 그 얘기를 아니요 저희가 얘기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만 조용히 해주면 감사하겠거든요. 아니요 죄송한데 잠깐만 조용히 해줘. 자 지금부터 떠드는 사람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자 어찌됐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건물에서 2시부터 3시까지 뭐 하셨는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집으로 돌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제가 배고파서 그러는데 지금 혹시 먹을 게 있는데 저한테 주실 수가 있다 그럼 이쪽에 따로 줄을 쓰시면. 진짜. 자 여러분 2시부터 뭘 하셨는지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2시부터 있었지만 알리바이가 애매한 그 두 명만 지금 이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성분의 이름은 이민정이고요. 나이는 27세라고 합니다. 직업은 지금 없다고 하고요. 작년까지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현재는 무직으로 잡니다. 사건 시간에 집에는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 남자분은요 이름은 박정모, 나이는 29세, 직업은 촬영기사로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사건 시간에 무언가를 했는지 이렇게 확인하러 갔는데 카메라들이 보이는 걸 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역시 사건 시간에 집에서 혼자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명이 용의선상에 오는 거군요. 그쵸. 아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명 더요? 응.
아, 그 거지요. 아, 진짜 요번에 내 촉이 진짜 확실하게 왔습니다. 진짜로. 딱 봐요. 이야기가 딱딱딱 들어봤잖아요. 일단 먼저 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쫓아서 건물까지 와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딱 내가 앞에 나타나니까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격을 해서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몰래 숨어있다 건물로 들어와가지고 저 물건 주인을 공격한 다음에 그 물건을 훔쳐서 지금 이 건물 어딘가에 숨어있는 거라니까요. 넘어질 때 머리를 많이 다쳤나?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여기 진짜 부었네. 아, 진짜라. 언제쯤 자요? 저기요, 저 이제 집에 가도 되죠? 아, 죄송하지만 곧 있으면 경찰이 도착할 거라서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어디 도망 안 갈 테니까 집에만 있겠다고요. 아, 저 혹시 지금 꼭 집에 가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거. 아, 알겠어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아, 경찰들이 거의 다 왔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돌아오느라 10분 정도 더 걸린대요. 경찰분들 오시면 집까지 모셔다 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까지요? 그냥 저희를 보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풍뎅 탐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인이 건물 안에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할까봐 보호 차원에서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그 중요한 파일을 수정 중에 있었는데 예. 예, 그것만 저장하고 내려오면 될까요? 진짜 오랫동안 작업한 거여서 나라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럼 저랑 같이 가서 저장하... 아, 아니요! 아,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네.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정모 씨가 잊으셨나 본데요. 정모 씨도 용의자 중 한 사람입니다. 혼자 단독으로 행동하시는 거 안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럼 저 전화 한 통이나... 아니요, 안 됩니다. 이미 범인한테 한번 습격을 받으신 거잖아요. 또 범인이 신분이 노출될까봐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계셔야 됩니다. 잠시 여기 계시죠. 아, 저기 다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경찰분들 오시면은 예,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감독님. 예? 아,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방대 탐정이. 네. 아유,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사건이네요. 눈치는 보고인데 다 다른 이유들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물건 잃어버린 남자는 잃어버린 물건 찾는다고 두리번거린다고 쳐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여자랑 집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1년 넘게 쉬고 있었으면 분명히 돈이 필요할 거고 정모 씨도 제가 아까 집에 이렇게 잠깐 들어왔을 때 카메라들에 찍고 있는 거 보니까 빨간 딱지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럼 차압이 들어왔다는 소리인데 그럼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양쪽 다 돈과 관련된 명분은 확실히 있네요. 그쵸. 아, 근데 그 거지는 뭘까요 도대체? 조력자일까? 아, 사실 이렇게 또 증거가 확 나오기 전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뭔데요? 아! 아! 아우 진짜! 나 이렇게 나갈 뻔했는데 갑자기 돌아!
진짜 죄송말로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 그래도 그렇지. 아, 뭔데요? 아니 아니 아까 그 저를 기절시켰던 거지가 창가 쪽에서 기다리고 있고 예. 물건을 훔친 범인이 창가 쪽에서 그 거지한테 던져줬으면은 훔친 범인은 저 안에 있는 거고 거지는 벌써 그 물건을 챙겨가지고 도망갔겠죠. 어? 정말 그럴 수 있겠는데요? 가보죠. 가봐요. 어. 창문이 다 우리 쪽으로 나 있네요. 옆쪽으로는 창문은 없어요. 창문으로 던졌다면 분명 우리가 봤겠죠? 그러네요. 방대 탐정님. 네. 아유,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사건이네요. 어서 와봐요! 야, 아예 아저씨가 건강하고! 어? 아이고,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떡해!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남자 앞에 손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됐구만! 잡아주려고 왔어. 잠깐만요! 저기요! 기동 똑바시고! 일단 집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되게 무서워서 김선장님! 두 분 잘 지켜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아 그럼 저기 제 생각에는 다 같은 생각 같은 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저희 없었을 때 뭐 드셨나요? 그 냄새가 좀 나긴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뭘 먹어? 당연히 민정 씨가 발작 일으킨 거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저기 정모 씨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 갑자기 왜 저렇게 되셨는지. 그게. 깜짝이야 진짜. 아이 뭐 죄 지었어? 뭘 그렇게 놀래? 너 괜찮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맞아요. 얘기해봐요. 야, 참 뻔뻔하네. 아니 아까 그 탐정들 말 들어보니까 여기 내 물건 훔친 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뻔히 무슨 일이 있는지 알면서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거 보니까 참 뻔뻔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이야. 아주 그냥 둘이 짝짝꿍이 잘 맞네. 어? 이제 보니까 그 둘이 범인 아니야? 어? 범인이 두 명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야, 내 조각상 어딨어? 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봐라. 왜 가까이 못 오게 하지? 뭐 숨겨놓기라도 했나봐. 아! 오빠, 저 집에 갈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은 오히려 범인을 몰릴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구레라야. 소리 죽어도 왜 저한테 말을 해요? 됐고 오해를 받든 말든 저 집에 갈 거예요. 괜찮아요? 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왜? 뭐야?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어?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자네는 이 여자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 갑자기 혼자 지르는데. 아
그럼 아무도 없어요? 빨리 좀 와봐요! 그 후에 탐정님들이 여기 들어오신 거고요. 뭐? 아니, 왜 자네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바꿔서 얘기하나?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얘기 빼먹었다고? 아니, 그 이야기를 빼먹었다는 게 아니고 말이나 행동을 다르게 얘기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영우 씨, 잠깐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얘기해 주시죠. 아니, 그 대략적으로 한 거는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맞는데, 아니 그 아까 집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됐어요. 저 집에 갈게요. 안 돼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범인을 몰릴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민정씨, 제가 지금 누굴 위해 이러는 것 같아요? 다 민정씨 위한 거잖아. 됐어요. 저 집에 갈게요. 괜찮아요? 이 손. 뭐야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래요? 네. 남자 손을 보자마자 아까 그 난리 치더라고. 야! 네가 뭐란다 거짓말을 해! 뭐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는데! 당신 아까 수상하잖아요. 내가 다 봤어. 아까 뭐? 내가 뭘 했는데 뭐 했냐고! 팀장님 저 사람 아까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뭐에 놀란 듯 놀라고는 갑자기 우리를 범인으로 몰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휴대폰을 보더니 시비 건을 멈췄어요. 아니, 그 휴대폰 좀 봤다고 그게 수상한 행동이야? 어? 아니 그러면은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 이 탐정도 수상한 사람이겠네? 아니 저는 저기 두 분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빨리요. 아니 저기 일단 침착 하시고 여기 앉아서 얘기하세요. 네. 앉아서 얘기하시죠. 그저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정모 씨 그 지금 저 사람 말만 듣고 저 범인을 몰아 가시는 건가요? 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민정 씨랑은 언제부터 아는 사이세요? 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하셨는데 이름은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대화 한마디 없으셨고 말하셨던 것도 이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같이 사는 이웃이니까 그 서로 오고 가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저번에 길 가다 부딪혀가지고 사과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때 네, 알게 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여기서 처음 만났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부딪힌 거. 저 사람 수상하다니까? 범인일 수도 있어. 아 그럼 저 수상하지 않은 물건 주인분 그 왜 안 막으셨어요? 뭐? 내가 뭘 안 막아? 그러니까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가 맞으면 두 분을 공범으로 몰아세울 정도로 의심을 하셨는데 민정 씨가 나가려고 할 때 안 막으셨잖아요. 안 돼요. 범인이 도망가는 걸 수도 있는데. 아 아니 그건 그 뭐 내가 괜히 손댔다가 뭐 성추행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 물건 50억짜리를 훔쳐간 범인은 성추행을 걱정한다고요? 휴대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뭐? 그 남의 휴대폰을 갑자기 왜 보나? 아니 아까 뭘 보고 놀라셨다니까 뭐 보고 놀라셨나 해서요. 아 그 휴대폰에 반사된 내 얼굴 보고 놀랐단 거예요? 아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저는 보통 제 얼굴 보고 놀라거든요. 제가 지금 왜 안 들어? 장난치지 마시고 팀장님.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내 귀주가 문건 잃어봐서 정신없고 화나고 미치겠는데 너 뭔데 자꾸 껴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해? 당신이 먼저 나 뭐라 했잖아요. 뭐? 네가 이상한 취급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 이 자식도 나이 몇 살이야? 뭐? 뭔데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는 거야? 아니 서로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얘기를 좀. 너 뭐 되냐? 아 담뱅이 탐정님 왜 웃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트리를 하셨겠죠? 방댕이 탐정님!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아,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거예요? 혼자서 뭐 먹고 왔죠? 아니요. 민정 씨는 집에 잘 데려다 주셨나요? 아, 저. 그 진실이 밝혀졌으면은 내 조각상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낸 거야? 아, 범인. 당연히 알아냈습니다. 제가 처음 추리했던 대로 범인은 아직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역시 강대기 탐정님. 강대기 탐정님의 추리가 맞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뭐야? 근데 내가 범인이라고? 당신 실수하는 거야? 저 질문 하나 할게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죠? 아이, 나는 그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뭐 일단 범인은 밝혀졌으니까 난 좀 오늘 피곤해서 집에 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데이트리시. 아하, 이 사람 실수지. 뭐? 내가 범인이라고? 내가! 네, 범인은 바로 제임스 리, 아니 사기 전과 5범의 이덕칠 당신이에요. 당신은 여기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왔겠죠, 그쵸? 무슨 증인이요? 조각상을 잃어버렸다는 걸 증명해줄 증인이야. 예? 만약 결백하다면 핸드폰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나도 뭐 그 개인 프라이버시란 게 있는데. 아, 사실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가입하신 보험사에 가입증서를 증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보험이요? 네. 그 보험사의 가입 조건에 따르면 조각상이 손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보험금을 15억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억이요? 아주 엄청난 금액이죠. 잊지도 않은 물건에 걸린 보험금 증발이죠. 아니, 잊지도 않다뇨? 네. 이 사기꾼은 잊지도 않은 조각상의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탐정 사무실을 노리고 찾아왔거든요. 이야, 우리 탐정님 소설 잘 쓰시네. 그쵸. 그리고 아마 저를 기절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아, 자꾸 저보고 뒤돌아있으라고 그러고 제 뒤에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엔 자신이 습격을 맞은 척 쓰러져 있었겠죠. 분명 가지고 온 그 상자 안엔 조각상이 아닌 흉기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아, 아니, 당신도 그 상자 열려서 비어있는 거 봤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흉기는 아마 이 몸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증거 하나 더. 휙! 바로 이 머리. 그리고 풍뎅이 탐정님의 머리입니다. 제 머리? 아! 아. 오, 이거 아. 보세요. 아까 사고로 머리를 다친 풍뎅이 탐정님의 혹은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흉기로 아주 의도적으로 세게 내려쳐준 머리의 혹이 정말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벌써 가라앉으셨네요. 아하! 아이고야! 내가 이걸 놀래서 아픈지도 몰랐네. 아이, 그리고 이 사람마다 아픈 게 괜찮아지는 속도가 다 다른데 그게 무슨 증거야? 맞죠, 맞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관찰해보니까 마치 자기가 어디가 다쳤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얼음을 여기 댔다 저기 댔다 이쪽 저쪽 대시길래 의심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아니,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아이고, 머리야 진짜. 일어나 보니 냄새는 없어졌고. 아유, 그냥 집에나 있을걸. 아니, 그건 내가.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찍어놓은 것도 없어서 증거가 될 순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중요한 거, 아까부터 계속 휴대폰을 안 보여주시는 이유. 아마 보험사와 했던 문자와 통화 내역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또 범인이 신분이 노출될까 봐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계셔야 됩니다. 현재 여기 계시죠. 제가 생각하기엔 보험사가 범인을 찾지 못하면 분실로 처리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여기 계신 분들 중 한 분을 범인으로 만들어서 시비를 걸고 의심하게 만든 걸 거예요. 그러다가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휴, 안심하면서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었던 거 같다. 아, 됐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할 거면 나 이제 집에 가겠어. 어? 아니, 유명한 탐정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날 범인으로 몰아? 어? 아니, 그래! 나 전직 사기꾼이고, 어? 조각상 보험금 가입한 것도 맞고, 중간에 보험금 지급 확인한 것도 맞다, 왜!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어? 아니, 그렇게 비싼 물건 잃어버렸는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맞죠.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죠. 참나. 아니, 이렇게 쉽게 인정할 거면서, 뭐 그렇게 그딴 소리 하실 거야. 아이,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증거라고 해도 뭐 이딴 탐정이 하는 건데 믿기나 하겠어? 참나. 경찰이 말한다면 다르지. 당신이 갖고 있었다는 그 조각사 지금 러시아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 자, 잠시 본체에 좀 하겠습니다. 탐정은 못하지만 경찰은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걸로 탐정을 기절시키려고 했다.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고, 천천히 따라와. 당신을 보험 사기 혐의로 죽일 거라. 그런 분이 집에 가면 되겠죠? 오! 아! 아! 잠깐만! 왜 하시는 거예요? 저 범인 아니에요. 범인 이 사람이잖아요. 저 군범도 아니고요. 저 사람 처음 봤어요. 당신은 스토킹 범죄 혐의로 입건합니다. 예? 스토킹이요? 네. 윤정 씨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된 것도 바로 저, 정모 씨 스토킹 때문이었어요. 정모 씨 손을 보고 윤정 씨가 발작 증세를 일으킨 건 이 집으로 이사하기 전 회사에서 윤정 씨가 한 거이자. 시킨 게 없는데? 누구세요? 안전체인 덕분에 문이 다 열리지 않아서 윤정씨는 스토커의 손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의 당사자인 정모씨의 손을 보게 되자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트라우마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서 민정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구나. 맞아요. 그리고 풍뎅이 탐정님이 정모씨를 찾아갔을 때 봤던 그 정모씨 집에 있는 카메라들, 그 카메라들 안에는 몰래 찍은 민정씨의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걸 누가 건드릴까봐 차압딱지를 만들어서 다 붙여놓은 거고요. 이거다! 민정이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탐정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정말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형사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진짜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였어. 너도 알잖아. 우리 사랑하는 눈빛 봤잖아. 같이 있을 때. 탐정님,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탐정 진짜 믿어주세요. 저 진짜 아니에요. 아, 저 풍뎅이 탐정이라고 합니다. 남주현 형사입니다. 아이, 드디어 멀쩡한 이름을 가진 주변 사람이 생겨났어. 남주현이... 여자 이름 같네요. 당신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장난이잖아요. 장난. 어디 장난이에요? 예? 장난으로 사람을 잡으시면 안 되죠.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서도 안 되죠. 제가 사건 해결을 도와드렸던 건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저도 사건 해결을 도와드렸던 건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잠깐만! 그러면 풍뎅이 탐정님이 말한 거지가 진짜 있었어? 거지라니! 경찰입니다. 방금 당신 사무실로 들어간 범인의 증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 증거가 도착할 때까지 그 범인을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범인이요? 정모 씨? 네? 정모 씨요? 제가 직접 추리하고 확인한 증거들 덕분에 스토킹 범죄자 잡으셨잖아요. 제가 뒤쫓고 확인한 증거들 덕분에 사기꾼 범죄 잡으셨잖아요. 하! 와, 한마디도 안 주시네요. 그쪽도요. 다음에 또 봬. 이야, 라이벌 등장인가요? 무슨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은 비슷한 사람끼리지. 제가 훨씬 낫죠.
아 근데 사무실 이사하자마자 사건이 딱 나타나고 그리고 탐정과 형사가 같이 사건 해결. 올해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액땜을 제대로 한대요. 예시장이죠? 아 맞습니다. 예, 올 한 해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요 청소. 청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계속 놀고 있었잖아요. 나도 잠시 청소 다 했네. 아야 힘들고 어려운 것도 모아놨으니까 그럼 해요 청소해요. 예, 여기부터 줄게. 아니 여기 내가 쓰레기 모아놨다니까. 배달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어? 나 배달시키는 거 없는데? 네 나가요. 뭐 언제? 언제 또 시킨 거야? 저 돼지인간. 배달이 오면 상쾌도 하다 고요한 밤 조용히 먹고 거룩한 밤 거대하게 먹고 아 진짜! 자꾸 노래 망칠 거예요! 아 이렇게 맛깔나게 부르고 있으면 자꾸 뭐라고 하세요! 아니 자꾸 풍디 이탁정님 먹을 걸로 가사를 바꿔서 불어서 그런지 왠지 막 어, 치킨 냄새 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맞는데요? 에? 예. 뭐? 됐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트리에다가! 혹시라도 의뢰인이 왔다가 이거 보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치킨으로 장식을 하다니 아주 센스가 있는 곳이야. 여기다 의뢰를 맡겨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잘도 잘도 그러겠습니다! 나와서! 야야 먹을 거 이사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하해! 네 기념으로 먹을 거 뭐야? 고백님 엄청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엄청 잘 지냈어.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고 기분이 좋으신 건가요? 아니 나 파티 못 가는데. 어? 뭐야 너 파티 참석 못해? 아싸 나 먹을 거 늘어난다. 아직 왜 왜요? 왜 못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돼가지고 어? 파티 못 간다고 전화하고 왔어. 아까 벌써 이렇게 됐잖아. 우리 집에 데려다가 가면 늦으니까 그냥 먼저 갈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군뱅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거 오랜만이네요. 걱정되네요. 응? 뭐 걱정이에요. 아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걸 텐데 뭐 걱정을 해요. 기억 안 나요? 전에 군뱅이님이 좋아하는 일일 때마다 사건이었잖아요. 어? 아, 이게 뭐야? 어? 이거 저거 뭐야? 군뱅이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거 군뱅이가 흘리고 갔나 본데요? 어? 봐봐요. 오, 뭐지? 내 사랑. 하트! 티! 군뱅이님, 애기 생긴 것 같은데요? 아, 그럼 그 남자하고 데이트하느라고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못 온다고 한 거구나. 아이 녀석. 미행하죠. 아니, 왜 그렇게 뭐 데이트하는데 그럼 또 데이트 구경 가시려고? 하긴 팝콘 가기긴 하네. 내가 어떻게 팝콘을 사올까요? 아니요! 또 군뱅이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맞네. 군뱅이가 급사빠기도 한데. 진짜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요 그 군뱅이님이랑 키를 비교했을 때 키는 한 175 정도 돼 보이고 다소 마른 체형이네요. 사랑하는 먹을 거 그만! 일단 군뱅이님 집 주소 아나요? 집 주소나요? 아까 전에 우리랑 있을 때 나가면서 혼잣말로 집에 들려야 돼 라고 한 거 보니까 집으로 바로 갔을 거예요. 아 역시 명탐정이십니다. 아 집 주소 제가 알고 있죠. 가시죠. 아 잘 됐네요. 그러면은 군뱅이님을 지켜 가봅시다. 아 이거 또 뛰어가신다 살짝. 그 천천히 같이 그 뭔가 까먹은 것 같은데. 아 같이 가요 또. 자랑입니다! 이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낸다. 저기요! 윗집 사람인데요! 여기 문 열렸으니까 들어가도 되죠? 아니 저 윗집 사람인데요! 예! 무슨 일이시죠? 아니 그쪽들이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공부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저기 우리가 아래층인데 무슨 층간소음이 있다는 거예요? 풍뎅이 탐정님이 걸으면요 이게 쿵쿵쿵쿵쿵쿵 해서
좀 위층까지 다 들리나 봐요. 아니 어제는 이 집 주인이 와서 귀찮게 하더니 진짜. 어? 혹시 입고 계신 이 학교 학생이신가요? 왜요? 내가 학생처럼 안 보여요? 네. 아, 저 아까 전에 말씀하시길 그 이 집 사는 사람이 요즘 귀찮게 굴었다고요? 에? 내가 어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 누구야?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아 누가 뭐야? 자기가 손 막 들어와. 안녕하세요. 아랫집 사람인데요. 아 안 그래도 찾아가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아 조용히 좀 해줘. 그쪽 발소리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갖고. 아? 전 아랫집 사람인데 발소리. 아 어쨌든 무슨 일이에요? 나 빨리 공부해야 돼요. 아 진짜. 아 그게 다름이 아니오라. 그 얘기를 듣자니 공부를 엄청 잘하는 대학생이시라면서요? 공부 엄청 잘하는 대학생. 근데 무슨 일인데요? 제가 꼭 배우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안 돼요. 나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빨리 가요. 아, 진짜 꼭 배워야 돼서 그런데 한 번만 알려주세요. 아니, 안 된다고요. 나 공부할 시간도 아니, 안경 좀 작은 걸로 맞추지. 큰 걸로 맞추니까 이렇게 막 빠지는 거 아니. 막 빠지는 거 아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이번 가보겠습니다. 시간 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죠. 어디서부터 당신과 나의 수업을 시작할까요? 아, 분명히 외모에 반해서 공부를 알려줬다? 예. 아, 아니! 뭐 얘기하다 보니까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뭐 반전 매력은 있었죠. 감독님 혹시 그 네가 이 남자랑 데이트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데이트할 남자를 이렇게 오늘 두고까진 않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전혀 어우 싫어. 자 기껏 바쁜 시간 내줬더니 그냥 공부만 하고 가버리고. 아니 뭐가 잘 될 줄 알았나 봐요. 딱 봐도 성격 안 좋아서 12월 크리스마스 이거 혼자 보낼 줄 알았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공부하기 좋은 날이야. 잠깐만. 어? 왜 그래요? 아 뭐가 또 생각났다 또 까먹었는데. 아 또 뭐 먹을지 메뉴 생각하다 까먹었겠죠. 저 혹시 그러면 그분이 찾아와서 공부하고 싶다는 게 뭐였나요? 아 그 점자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점자요?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쓰시는 거? 네 제가 사회복지학과라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수업 중에 그분이 오늘 어디 가야 된다거나 뭐 그런 얘기 하신 건 없었어요? 아 안 그래도 오늘 공부하다가 갑자기 미용실 약 있다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미용실이요? 어? 근데 안경 한 번만 벗어보면 안 돼요? 진짜 어이없어. 관심 있는 줄 아나 봐. 나 관심 하나도 없는데. 아, 단장님 근데 네? 왜 하필 이 미용실이에요? 아, 아까 그 대학생분이 오늘 이 시간쯤에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에 군맹이님이 미용실 예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군맹이님이 집에 들렸다가 이 시간에 맞춰서 미용실을 오려면 이 정도로 가까운 미용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근데 왜 하필 그 여기 오면서도 많은 미용실들이 있었는데 이 미용실이에요? 들어오면서 간판 보셨나요? 봤죠. 여기 앞에 그 독고탁 묘자. 아디 디 독고탁 아디 어서오세요. 어느 분이 머리 저 그 아 이 사람 같은 게 해야겠네. 사람 같은 거요? 난 이 머리 좋아요. 좋다고요? 안 돼요.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 빨리 앉아요. 아 뭐하는 거야 진짜. 왜 이래 잠시만요. 저희는요 머리를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아, 돈 안 받을 테니까 제발 자르게 해줘요. 제발. 아, 내 머리색 좋다는데 왜 자꾸 그래 진짜. 아니, 사람 같은 게 사람 말을 안 들어. 사람 같은 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아, 약속 있어서 빨리 가봐야 돼요. 빨리 앉아요. 자르게 해줘요. 잠깐만요. 약속 있으시다고요? 응. 오늘 혹시 데이트 가시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아주 아리따운 분과 결혼했죠. 아 그럼 저기 좀 이따가 그 데이트하러 간다는 거 결혼하신 분이랑 데이트하러 가시는 거군요. 네. 아니 뭐 집에 계시나요? 여기 있잖아요. 어, 여기요? 어디요? 여기 어디요? 나요. 난요 나보다 아리따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예뻐.
너무 짜릿해. 아, 그러시구나. 도망가요. 제대로 여기 정신 나간 것 같아, 저 사람. 나도 시즌인가 봐요. 혹시 오늘 예약했던 여성분 있지 않았나요? 뭐 나보다 아름답진 않았는데 한 명 있었어요? 아, 다 됐다. 작품명 팔척 귀신. 안녕하세요. 팔척 귀신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 예약했는데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최대한 예쁘게 해주세요. 어제 중요하게 만날 사람이 있거든요. 네, 미리 앉으세요. 네. 예쁘게. 네, 예쁘게. 네. 아니 그 군뱅이가 예쁘게 해달라고 할 정도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가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닌 분 계신 거지. 더 완벽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됐다면서 가야 한다면서. 그러곤 가더라고요.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참 여기서 단서 끊겨버리네. 그러니까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데 그 통화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복원이 다 됐다면서 찾으러 오라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복원. 생각났다. 왜 뭔데요? 저기 군뱅이가 뭐 노래 같은 거를 복원해야 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없냐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사람의 지인의 DJ를 제가 소개시켜드렸거든요. 제가 DJ면 D. 역시 명감정님이십니다. 아니 그 DJ의 D 그리고 이 사람 이름도 도대현. 친한데요? 그쵸? 우선을 복원하러 갔다가 딱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진다라. 좋네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야겠죠. 저기요. 예. 예,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그 죄송한데 애완견은 밖에 묶어두고 와주시겠어요? 한번 물려보시겠어요? 아하! 놀라셨겠지만 사람입니다. 아, 사람이구나. 예. 근데 보기 불편하니까 밖에 묶어두고 와주시겠어요? 아니, 저도 불편하긴 한데 저 오늘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요? 저 외람된 질문이지만 저 아리따운 여성분은 혹시 아내분이신가요? 예, 그런데요. 군뱅이를 냅두고 벌써 바람을! 아유, 정말! 무슨 사이인지도 아직 모르는데 왜 바람이라고 단정 지어요? 잘 됐네요. 기절한 김에 밖에 묶어두고 와주시겠어요? 아, 예, 근데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여성분 오셔가지고 음악 복원해 가시지 않았나요? 알려드리면 이거 밖에다 묶어두고 와주실 건가요? 그럼요. 밖에다가 아주 꽁꽁 묶어놓겠습니다. 좋아요. 그 여자 방금 전에 와서 음악 찾아갔어요. 처음 온 건 며칠 전이었는데 손상이 많이 돼서 어렵겠는데요. 저한테 너무 소중한 음악이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다 되면 밖에 묶어둘 테니 찾아가요. 밖에 묶어두신다고요? 헷갈렸어요. 이거 빨리 밖에 두고 싶어서 헷갈렸어요. 데이트하거나 아니면 고백할 때 쓸 노래였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던데 어떤 남자가 부른 동요였어요. 동요요? 예. 그 동요란 말에 동요하지 마시고 이제 스스로 밖으로 나가 묶여주시겠어요? 이게 진짜 아까워. 진정해요, 진정. 그리고 그 여자 이거 두고 갔어요. 날짜가 오늘인 거 보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저 주시면요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꽃 하트 드림 하트 디! 여기네요 여기네요. 찾다 보니까 벌써 밤이 다 됐어요. 그럼요. 이번에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먹자 소리 하지 마요. 나도 배고파요. 그게 아니고 뭐 맞긴 한데. 또 까먹었다. 뭔데 그래요. 빨리 들어가야 일단. 내가 또 까먹지.
저기요. 아, 반갑습니다. 꽃 보러셨을까요? 아니, 그게요. 진짜 예쁜 꽃이 들어왔거든요. 아니, 저희는 사실 그 꽃을 보러 온 게 아니고요. 아, 네네, 저희. 봐봐요. 예쁘죠? 꽃살기요. 뭐 하는 거예요? 흔들기 나와요, 갑자기. 아, 그 단도직이 쪽으로 저 사실 저희가 그 탐정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았어요.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팍 들었거든요. 에, 뭐 그렇게 좋게 얘기하셔도 제가 꽃을 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아,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은 빼빼로 드실래요? 꽃 살게요. 아니, 정말 멋있는 거 같아요. 정말 탐정 자존심을 다 구해놓고 있어, 정말. 단도직 쪽으로 묻죠. 저희 친구인 군뱅이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군뱅이요? 아, 그 꽃 예약하셨던 분이요? 어, 이미 사서 가셨는데. 예쁘게 생기셨더라고요. 아, 물론 탐정님보단 아니지만요. 정신 차려! 아, 왜 이래? 알겠어요. 아, 진짜. 아, 근데 놓쳤네요. 아이고, 군뱅이 나쁜 사람 만나고 있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진 않았는데. 어? 뭔가 알고 계신 건가요? 그게 아까 꽃 사러 왔을 때요. 당신처럼 예쁜 꽃들만 골라서 만들었어요. 받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서 너무 아쉽지만 받는 분은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받는 분은 애인분이신가요? 아, 아니에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꽃의 꽃말과도 같은 사람이죠. 꽃말? 무슨 꽃이었는데요? 백합이요. 순수함의 꽃말을 가진 꽃이죠. 아마 순수한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게 아닐까요? 백합 12월 25일 왜 그래? 왜 그래요? 그 오늘 그날이에요! 예? 아, 오늘 군뱅이 아버지 기일이에요. 소방관이셨는데 화재 진압하시다가 눈을 다치시고 그 뒤로 회복하시느라 병원에서 지내셨는데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날 떠나셨어요. 아빠, 나 왔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좀 늦었는데 이해해 줄 거지? 아, 나 머리도 진짜 예쁘게 했는데 예전이었으면 아빠가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고 머리도 쓰담쓰담 해줬을 텐데. 아빠, 거기서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거기서는 눈도 다시 보이시려나? 아, 혹시 몰라서 점자 공부 열심히 해서 편지도 써왔어요. 아, 여기 오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 까먹을까봐 편지 밤새 열심히 썼으니까 천천히 읽어줘야 돼요. 아, 그리고 아빠가 좋아하던 백합 꽃다발도 들고 왔는데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아, 아빠가 이 꽃 들고 활짝 웃는 모습 보고 싶다. 아빠! 아빠! 나 아빠 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꽃 그렸다. 우와, 이게 뭐야? 야,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꽃이네. 야, 이거 덕분에 오늘 아빠가 힘내서 일할 수 있겠다. 그치? 어? 또 읽어봐? 나랑은 언제 놀아줘? 아, 아빠가 미안해요. 아, 대신에 아빠가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놀아줄게. 저번 주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아, 그랬나? 아, 아빠가 기억이 없는데. 아, 미안. 대신에 아빠가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놀아주기. 약속! 아, 싫어. 몰라. 놀아줘. 울면 안 되는데. 그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괜찮아? 아, 아니야. 안 놀았어. 아, 그치? 아유, 우리 딸 장하다. 아, 대신에 아빠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 딸 안 울고 있으면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선물 큰 거 갖고 다시 돌아올게. 알았지? 약속! 약속. 아빠, 나. 응?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고선 나 보러 오지도 않고 나 진짜 혼자 씩씩하게 안 울고 잘 있었는데
아! 아빠! 내가 아빠가 노래 예전에 불러줬던 거 찾았다? 같이 들으려고 갖고 왔어! 아빠 얼른 해줘 노래! 아빠 얼른! 아빠 노래 아는 거 없는데? 아, 그래줘! 아! 그러면 저번에 나 잘 때 불러줬던 거 그거 있지? 불러줘! 아! 그거? 아! 알았어 알았어 마이크 테스트 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반짝입니다. 이거잖아. 아빠가 매어 놓은 새끼 줄따로 왈왈부터 어울리게 피어있습니다. 와, 미쳤어. 와, 잘한다, 잘한다. 아빠 너무 귀 아파. 아, 아빠는 밥에 써야 되나 봐, 그치? 야! 아빠, 나 아빠 말 잘 들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줘도 되니까 나 칭찬해주러 한 번만 돌아오면 안 돼? 아빠! 여긴 어떻게 왔어? 엄마야, 미안해. 내가 그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아까...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미안해요. 제가 탐정인데도 못 알아챘어요. 아,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전 진짜 괜찮아요. 어? 아니, 어색하게 왜 이런다. 난 정말 괜찮다니까. 아, 난 진짜 괜찮다고. 야, 오늘 기분이나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어, 내가 다 먹어줄게. 잠깐만요. 그럴 땐 다 먹어줄게가 아니라 다 사줄게라고 하는 거죠. 뭐 그건 하긴 그건 하긴. 아, 어쨌든 난 뭐든 좋아. 아, 중식도 좋고. 죄송합니다. 아, 저도 죄송해요.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찾던 중이라. 그때 그 형사? 그때 그 곤란했을 때 제가 구해드렸던 탐정님? 여전하시네요. 착각하시는 건 제가 구해드렸죠. 그쪽도 여전하시네요. 착각하고 계신 건 제가 구해드렸습니다. 또! 아니, 이 감독님 뭐라고 좀 한마디 좀 해봐요. 그래, 그 요 주변에 맛집 좀 아시나요? 그 내가 못 찾아가지고. 먹고 말고요. 뭘 드시던 잘 드실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기가 어렵네요. 혹시 흑조 아세요? 아, 정중하게 무례하시네요. 남주죠? 아, 여기는 그 남주현 선생님이시고 여기 제 친구가 꿈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혹시 우셨나요? 어머! 눈가가 붉은 걸 보니 대략 15분 전쯤에 우신 것 같은데. 잠깐 일이 있었어가지고요. 울지 마세요. 사타가 선물 안 주니까.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개그치신 거예요? 분위기 전환해보려고 한 건데 실패했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근처에 제 친구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네, 죄송한데요. 그 초대는 감사합니다. 저 갈 수 있어요. 가시죠. 파티. 저 파티 좋아하고. 꿈뱅이님! 그거 좋은 사람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왜요? 그 방금 그 꿈뱅이 눈에 하트 뜬 거 봤어요? 보였어요? 아, 저 금사 빠져가 어떡하지? 저 안 되겠어요. 제가 가가지고 음식을 다 먹어서 파티를 망쳐놔야 되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단장님, 그냥 더 먹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아, 진짜 빵집에서 나오는 파티할 거야. 근데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기 싫은데. 이
피곤하다. 아, 설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나만 맨날 일찍 가면 뭐해. 풍뎅이 단장님은 또 늦을 텐데. 아, 가서 일정 확인하고 밥 먹으러 다시 나와야겠다. 어떻게 된? 뭐야? 내가 마음속으로 풍뎅이 탐정님 욕을 하도 했더니 이제 헛것이 다 보이네. 와, 만져줬어! 풍뎅이 탐정님? 왜 이렇게 좋았어요? 풍뎅이 탐정님. 그 얼굴이 더 망가질 수 있는 거였구나. 아이, 장난치지 마세요. 저 진지해요 지금. 저 진지하게 한 말이에요. 이외 어찌됐건 잘 됐네요. 오늘 빨리 일하러 가시죠. 잠깐! 오늘은 제가 의뢰하려고 왔습니다. 안 해요. 아직 뭐라를 할지도 얘기도 안 했는데 뭘 안 한다 그러세요. 저번에 탐정님이 돈 어디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찾아다녔는데 어디 있었어요. 풍뎅이 탐정님 먹어서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풍뎅이 탐정님이 무슨 상자에 중요하게 들었는데 그게 또 없어졌다면서 저한테 아주 빌고 빌어서 제가 3시간 동안을 찾아다녔는데 찾아서 열어봤더니 사탕 들어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USB 없어져가지고 이게 어디 갔을까. 그날 엄청 힘들었는데 찾다 보니까 풍뎅이 탐정님 배 사이에 끼어있었잖아요. 그쵸? 황당히 행동하셨어요. 저 안 해요. 아 그래도 요번에 진짜 진지해요. 저 세뱃돈이 없어졌어요. 세뱃돈이요? 응. 아, 조카들 주려고 세뱃돈 준비했구나. 찾아줄게요. 아니요. 요번에 제가 받은 제 세뱃돈.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세뱃돈을 받아요. 아, 안 찾아요. 돈 앞에 나이가 중요한가요? 잠깐만. 뭐 하세요? 아니, 또 뱃살 새겼거나 여기 옆구리 꼈거나 할까봐. 옆구리 요즘에 살쪄가지고 또 뒤룩뒤룩 하잖아요. 뭐야 이거?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거! 지난 사건 범인 파일. 아, 여기 있었네. 이 두 개 증거가 여기 있었네. 있었구나. 근데 이거 얼마나 찾았는데 정말. 너 여기 어디 들어있는 거 아니었죠? 아니에요. 이번에 진짜 누가 가져간 게 맞아요. 누가 가져간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 그 저기 제가 서백동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졌으니까 누가 분명히 가져간 거죠. 지금 누구 있었는데요? 그 친척들이요. 그러면은 가져갔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안 그래도 저기 나올 때 물어봤죠.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한 번 더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죠.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봤냐고 물어봐야지. 그걸 다시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어딨어요? 아, 내가 두 번 정도 이렇게 절을 더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죽었냐 막 이런 얘기에서 화를 내길래 내가 아니, 그 도와줄 거죠? 안 해요. 아, 절대 안 해요. 절대. 아우! 도와줘. 절대 노노노 안 해요. 아, 도와줘요. 안 해요. 아, 해줘요. 안 해요. 아, 해줘. 아, 해줘. 왜 이래? 아, 해줘. 아, 해줘. 아, 그래. 아, 알겠어. 차 찾아줄게요. 선생님, 방울이가 찾아줄게요.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 몇 잔? 35 잔. 그래도 어떻게 혼자 일어난다. 저분이 가장 무거워! 아니 지금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는 거죠? 제 삼촌인데요. 취직도 안 하고 저렇게 누워만 있어요. 언제나 누워있죠. 매일매일 누워있고. 풍뎅이 탐정님 삼촌 맞네요. 풍뎅이 탐정님도 언제나 누워있고 맨날 누워있고 매일매일 누워있고 항상 누워있잖아요. 뭘 또 그런 얘기 또. 칭찬 아니에요. 자, 이제 탐정을 시작해볼까요? 제가 가면 수상하니까 탐정님이 가서 좀 알아와 오세요. 출동. 칭찬받기 잘해요. 야, 삼촌! 그 먹을 거 그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 먹어. 아, 저 삼촌! 저기 일어나봐. 아까 시끄러워서 그 잠 못 자서 이제 좀 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깨우는 거지? 가위 눌린 줄 알았네 정말. 야, 너는 제발 좀 자고 있는 사람 깨울 거면 좀 힌트를 좀 줘라. 자다가 깜짝 놀라니까 얼굴 보면 좀 가리고 깨워. 좀 귀신이야 뭐야 이게. 그냥 아우 몰래 카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말해봤자 삼촌 얼굴에 침뱉기야. 삼촌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차라리 부모 욕을 해라. 부모요? 왜 내 얼굴에 침을 뱉어? 어? 야, 너랑 나랑 똑같은 거는 임마 그 같은 남성 그리고 같은 사람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너 아까 그
밥 먹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인지도 난 의심스럽더라. 아, 뭐 내가 얼마나 먹었다 그래. 요즘 먹는 것도 줄이고 있는데. 줄이긴, 야, 니 때문에 우리 살림살이 다 줄어진 자식아. 어? 야, 너 아까도 떡국 먹었지? 어? 떡국 먹을 때마다 한 살씩 느는 거였으면 너는 그 오늘이 설날이 아니라 네 제삿날이요! 아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까 나 그 자러 들어갔을 때 거실에서 뭐 하고 있었어? 잤는데? 아니, 아까 시끄러워서 못 잤다고 이게 지금 잔다 그러면서 뭘 잤다 그래. 그러니까 그 좀 시끄러워서 아까 못 자가지고 그 제대로 자려고 한다고. 아니, 그럼 아까 못 잤으면 못 잔 거고 지금 잠에 잔 거지. 아까 잤는데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니, 그걸 왜 이해를 못하냐 너는. 어? 야, 자, 예를 들어. 어? 네가 밥을 막 먹으려고 해. 아, 먹고 있어.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 한 입만 이래가지고 어? 뺏어 먹어. 그럼 네가 먹긴 했는데 뭔가 그 배부르고 그 시원하게 그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 그치 그럼 하나 더 새로운 거 먹어야지. 그치, 그런 거야. 아유, 똑똑하네. 엄마 귀 깜찍해가지고 진짜. 이상한 소린데 말이 되지? 뭐가 이상해? 네 얼굴이 제일 이상해. 빨리 가 이제. 아우, 나 자야 돼. 아, 이쪽이구나. 아닌가 봐요. 저렇게 얘기해, 뭐 이상한 얘기하는데 다 말이 맞긴 하고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범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 삼촌 아까 잔다는 얘기 때문에요? 아, 그건 저 삼촌이 원래 아니요. 아, 원래 사람이 가장 거짓말을 할 때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이 눈을 못 마주친다는 거거든요. 아까 삼촌이 풍뎅이 탐정님이랑 대화할 때 잘 얘기하다가 아까 뭐 했냐는 질문에는 시선을 돌리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한번 잡아서 얘기 좀 해볼게. 내가 기다려! 풍뎅이 기다려. 손! 발 말고 손!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뭐랄까? 그거는 증거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추궁할 수도 없어요. 혹시 다른 용의자도 있을까요? 우리 학교 최고 난이도의 문제. 이 문제는 나만 풀 수 있지. 저기, 저 성격 안 좋은 저희 사촌 형이에요. 어? 성격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이, 저 보기만 저렇지 성격 안 좋아요. 아니, 그 공부는 잘해서 예일대 다니는데 맞다. 그 예일대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거기 학식이 맛있다 그래서 내가 그 차 타고 가서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그냥 웃고 가버리더라고요. 성격 안 좋은 거 맞잖아요. 거기를 차 타고 가려면요, 바다를 건너는 차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 있거든요. 아유, 뭐 예일대라고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지. 길을 죽이고 그래요. 알 수도 있지. 탐정이잖아요. 탐정이면 내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알아요? 떡국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설날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삼촌이 말했고요. 아, 빨리 가서 확인하고 와요. 아, 출동! 알았어, 숨겨지지도 않는데 그냥 열심히 숨기네. 저 형. 그래 풍뎅아. 우리 대학교엔 언제 차 타고 갈 거니? 나도 이제 미국 대학교인 거 알아. 차로 못 가는 것도 알고. 이야, 그 짧은 새 지식이 너의 배처럼 성장했네. 그런 자세 아주 좋아. 칭찬인 거. 아, 그 형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아, 요즘 ESG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좀 공부해볼까 싶은데 그 전문가를 좀 만나보고 싶어. 너 그거 잘하는데? 잘한다고? 그럼 ESG 그 먹고 싸고 자고. 이야, 야, 잘하는 거 맞네. 풍뎅아, 내 어디 가서 말하지는 마. ESG에 대해서? 아니, 동생이란 거에 대해서. 그 집안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길에서 갑자기 나가던 거죠. 아, 저 내가 그 모를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뭘. 아,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니,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뭐 돈 같은 거 안 필요해? 돈, 그 머니. 그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 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되는 물건. 돈으로 물건은 살 수 있어도 마음을 살 수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이 왜 저번 소개팅에는 친구한테서 명품 옷이랑 그 차키를 빌려가지고 나간 거야? 그때 그 내가 옷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옷을 빌렸는데 그게 그 차키가 주머니에 있었다고 말했었잖아. 그럼 근데 왜 주차장에 있지도 않은 차를 차키를 계속 눌러대면서 한 시간 동안 찾다가 결국에는 소개팅이야 차를 차 이렇게 타고 집에 온 거야? 아니, 그거는 그 차키로 친구 차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여자분의 차를 찾아주려고 도와준 거라고 말했었는데. 그럼 그 차에서 내렸을 때 왜 소개팅녀가 공부하는 머리 있으신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머리는 없으시네요, 좀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쭉 타고 가버린 거야? 에? 갑자기 그 얘기 또 왜 하는 거야? 어? 아니, 나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 한 번만
좀만 나와주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아 참나 그 트와이스 사나 닮았다 나갔는데 사나는 무슨 사나이더만 그래 해병대 캠프 나온 줄 알았어 나는 그래 그리고 카페를 같이 갔는데 카페에서 머그컵을 사용하냐고 물어봤는데 머그컵을 사용 안 하고 ESG가 그때 저렇게 한번 화내기 시작하면은 그냥 한 시간 계속 화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격 안 좋다 그런 거예요 성격 안 좋네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거짓말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할 때 갑자기 목 쪽으로 손이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거짓말할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말하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그리고 동작을 크게 쓰는 게 바로 거짓말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행동이죠 아 그럼 저 형이 범인일까요? 아 거짓말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다른 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한번 나눠보죠 저희 삼촌하고 외숙모세요. 아, 두 분은 어떻게 사귀게 되신 건가요? 아, 그 삼촌이 운동을 하셨는데 다치셨을 때 외숙모가 치료를 해주면서 만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삼촌이 외숙모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눈이 맞은 거구나. 어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외숙모가 삼촌 오른쪽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공포심에 나온 약간 무조건 반사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아니, 그 제 말이 그 눈 맞았냐는 이제 그렇게 다 사귀게 됐냐 이 말이었어요, 저는. 아, 그 뒤로 삼촌이 네. 계속 외숙모를 한 7년 정도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만나게 됐대요. 그렇게 사귀게 되신 거구나. 경찰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 근데 얘기 나눠보니까 오해도 좀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렇게 사귀게 됐다고 저번에 외숙모가 엄청 펑펑 울면서 얘기했어요. 아, 이래서 아무나 치료해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저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앞에서 크게 다쳐보려고요. 아, 이게 말이에요. 바보예요. 빨리 가서 알아보긴 해요. 알았어요. 폭신폭신 하고. 저기...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자기야 네. 생긴 것과 얼굴 나이가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긴 하지만 조카인 풍뎅이잖아요 어머 내가 매번 헷갈리네요 풍뎅아 얼굴을 어떻게 좀 수리해 볼 생각은 없는 거니?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게 더 화를 돋구네요 우리 삼촌하고 외숙모 워워 말할 때 소리를 지르면은 오해가 쌓이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침착하게 말한다면은 해결될 수 있답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아, 제가 온 게 두 분에게는 무서운 일이었군요. 어머, 우리 조카 담정이라고 눈치가 빠르구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제가 아까 방에 들어갔을 때 너가 방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구나. 그때 뭐 하셨어요? 나는 문 밖에서 너가 잠든 김에 다시는 깨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단다. 아, 제가 죽길 바라셨군요. 우리 조카 역시 탐정이라 눈치가 빠르구나. 탐정이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잠깐만. 네. 어쩐 일이야? 알겠어. 내가 바로 갈게. 저기 여왕님. 네. 제 친구 부용이 알죠? 네. 아,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저랑 정말 절친인 거 알죠? 내가 꼭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해요. 너무 큰일이네요. 그치만 자기 부용 씨 부모님은 저번 주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저 세상이 너무 그리워서. 저 공주님. 저번에 돌아가신 분은 어머님이고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아버님이에요. 설마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아니, 자기 친구들 부모님께서 격주에 한 분씩 돌아가시고 계시니까 혹시 자기가 코난이나 김전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우리 평민님 말에 가시가 있네요. 혹시 제가 뭐 부산에 1박 2일 카라반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부조금을 내야 하니까 27만 5천 원만 주세요. 어머 자기 부산에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카라반 여행 가려고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한 27만 5천 원에 카라반 예약 엠빵한 거고요? 어머 너무 재밌다. 자기 거짓말하는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사랑하는 저를 위해 3시간만 숨을 참아주시겠어요?
우리 노비, 저에게 삶을 포기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어머, 역시 원장이 똑똑해요. 말귀를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실행에 옮겨주시겠어요? 뭐? 뭐라고? 아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어? 아니 그 잠깐 그렇게 나갔다 온 게 그게 불만이야? 그래! 이제야 진실을 밝히네, 이 인간. 집 밖에 맨날 놀러 나가면서 뭘 또 나간다 카운. 네가 뽀로로가 노는 게 그렇게 좋나? 어, 너무 좋아. 언제나 즐거워. 내가 개구장에 뽀로로거든 이 옆에야. 나가! 내 집에서 떨어져! 안 나가, 안 나가. 나 친구들 보내서 여기서 1박 2일 동안 놀 거야. 야, 당장 나와. 내가 사준 안경, 위에 옷, 바지 다 벗고 나가! 어, 이 옆에 내가 진짜 내가 못 벗을 줄 알아? 뭐? 야, 나 다 벗고 나가. 맞아, 다 벗고. 야, 나 바지 벗어. 뭘 나가, 뭘 나가. 나 못 나가. 복귀밤이 될 거 아니야, 이거. 충격이네요. 교양 있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요. 근데 뭐 이래야 명절답죠. 보셨죠? 제가 말했던 거짓말할 때 하는 행동들을 다 아셨어요. 아, 그러게요. 저분들이 가져갔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에요. 저분들은 저 잘 때 차 타고 밖에 나가는 거 제가 봤어요. 아니 잠깐만. 그럼 방금 왜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평소에 나 많이 놀리니까 내가 놀리려고 일부러 싸움 붙인 건데요. 아니 지금 빨리 돈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예요. 아니 듣고 빨리 다른 사람들을 알아봐요. 다른 사람? 아 빨리 빨리. 어휴 진짜. 결국 아직까지 못 찾았네요. 친척분들 다 만나본 건가요? 아 예, 뭐 오늘 오신 뭐 큰 거 뭐 다 해서 다 만나봤는데 또 있어요? 저기 조카 한 명이 있긴 한데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또 가봐요. 아니 그 조카는 저기 5살이에요. 아 5살? 그럼 뭐 야, 내 세뱃돈. 이렇게 마지막에 세뱃돈 봤을 때를 좀 떠올려봐요. 그리고 이렇게 자려 졸려서 이렇게 자려고 갔는데 방에 들어갈 때쯤 그 누가 내 세뱃돈을 훔쳐갈 것 같아서 여기 코트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코트 주머니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봐봐요. 아유 내가 여길 몇 번. 오. 이거 봐. 없잖아. 나 그 정도로 바본 줄 알아요? 예. 근데 이렇게 속상해하고 또 애타게 찾는 걸 보니까 되게 큰 돈이었나 봐요. 아깝겠다. 아 500이 500만원이요? 그래도 아들 다 컸다고 용돈을 많이 주셨나봐요. 아니요 500원. 얼마요? 500원. 500원. 그 500원 100원짜리 다 줄게. 제가 세뱃돈 드릴 테니까요. 이거 하세요. 그럼 잊어버릴 수 있죠? 이게 500원. 5배. 비슷해. 좋아요. 나 이거 과자 사 먹어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가요. 선생님 몇 살? 35살. 저걸 언제 자르지? 5,000원 준 거 좋아했으니까 그걸 퇴직금 좀 쳐야겠다. 근데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거 뭐지? 조명 이쪽에 닿겠다. 드디어 잘 나왔네. 아 이쁘게 나왔다. 미녀 탐정이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어서오세요. 홍보하느라 열심인 거 안 보여요? 아유 안 그래도 제가 사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야? 예 봐봐요. 응. SNS에 자기가 미녀 탐정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사기꾼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봐봐. 무슨 미녀야 이게, 마녀지 이게. 마녀한테 한번 당해볼래요? 아이 진짜. 당할 줄 알아요 나도. 요즘 SNS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올려도 탐정님 사진밖에 안 나와. 이거 봐봐. 이거 예쁘다. 계속 탐정님 사진. 어? 아니 이거 중독이에요. 아니 뭐 중독이든 뭐든 좋으니까 후배 탐정님도 이거 사무실 홍보 좀 해요. 아유 밥 먹고 싶으면은 좀 일 좀 해요. 오늘 안 그러면 정신 없어요. 옳지. 미남 탐정도 대기 중. 치면 안 되지. 내가 하면 사기를 했고 진짜. 아 그리고 하실 거 없으면은 신년인데 그 새해 점이나 보러 가시죠. 아 무슨 점을 봐요. 돈도 없어요. 안 봐요. 보러 가요. 안 봐요.
보러 가요. 아, 돈 있어요? 보러 가자고. 아, 왜 이래? 뭘 보자 해? 아, 보러 가요. 아, 뭘 볼 건데요? 아, 가자고. 안 가요. 가자고. 아, 전 보러. 아, 전 보러 가. 아, 전 보러 가. 아, 가. 안 가요. 어, 정말 왜 이래? 요즘 무슨 다섯 살 먹은 애 마냥 이렇게 때를 써요? 35살. 35살이니까 5살. 네, 잘났어요. 아유, 됐어요. 무슨 탐정이, 어? 점을 봐요. 아이, 들어봐. 이거 엄청 용하다니까. 그 아랫집에 그 아저씨가, 거기에서 점을 딱 보고 왔는데, 차조심을 하랬대.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차조고 나가지고 크게 다치셨다니까. 와, 아랫집 아저씨가 칼센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차사고 날 확률이 당연히 높죠. 아,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 앞에 그 식당 하시는 아주머니는, 그 불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요리하시다가, 가스밸브에서 가스가 많이 새가지고, 그 화상 입으셨다니까.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줌마가 식당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불 앞에서 일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상 나는 확률이 높죠. 이거 좀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그게 맞는데, 근데 어찌됐건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바로 날 거를 바로 맞추냐, 그 얘기죠 내 얘기는. 아, 알겠어요. 용하다 용해. 그럼 혼자 가서 보면 되지. 왜 자꾸 같이 가자 그래요? 재밌잖아요, 같이 가면. 재미없어요. 재밌을걸? 탐정님이랑 한 거 다 재미없던데. 아, 가자니까. 안 간다니까. 어? 뭐야? 문맥상 맞지 않는 변명, 흔들리는 눈빛. 아마 방댕이 탐정님을 데리고 가면 할인 같은 걸 받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 자기 점 싸게 보려고 나를 이용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어떻게 아셨어요? 점도 보세요? 그 삐져나온 종이에 할인이라는 글자를 봤어요. 아유. 아, 예리하셔라. 어쨌든 같이 가실 거죠?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고 싶겠어요? 아, 됐어요, 나와봐요. 좀 왜 이렇게 코, 배가 하나도 안 보이게. 탐정 싫어하는 형사님께서 탐정 사무소에는 어쩐 일이실까요? 분명 얻어갈 정보도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죠. 얻어갈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드리려고 왔죠. 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정보 많거든요. 이 사건 해결할 필요 없어요. 아니 왜 남의 책상을 그 함부로 보고 그래요? 그 사건 소매치기 범이 범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헛수고하지 마세요. 저희도 알거든요. 그거 얘기해 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요즘 근처에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건 그런 연쇄 강도? 아니면 연쇄 살인? 아니요. 근래 이 주변에서 작은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요. 아니 근데 연쇄 사건이 아니라고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 사고들이라 연쇄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사건 해결하러 가는 도중에 조심하라고 얘기 줄럭 들렸습니다. 아, 요즘에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친히 들러서 경고도 해주시고. 방금 얘기한 거 못 들으셨어요? 사건 해결하러 가는 도중에 조심하라고 얘기 줄럭 들렸다고요. 집중력을 키우세요. 아니 이건 집중력이란. 아니. 진정 숨어 아 잠깐만, 아 이거 뭔 냄새야 이거. 아 죄송해요, 제가 방구를 꼈네요. 보러 가요. 갑자기 왜요? 요즘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제 주변에 꼬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엄청난 애군이 낀 게 분명해요. 용하다고 했죠? 전 보러 갑시다. 좋습니다, 가시죠. 쉬는 날인 거 아니에요? 에이, 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원래 이런 데는 이렇게 귀신들이 드나들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오늘 쉬는 날이네. 아주 맞추는 게 하나도 없네. 뭐야? 왜 쉬는 날 와서 사람을 괴롭혀? 어서 나가! 죄송합니다. 아니, 이놈들 말이야. 자네들은 말고. 뭐가 보이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잡기들이 많아? 일단 따라와봐. 아니, 저 오늘 쉬는 날이시라면서요. 자네한텐 흥미로운 게 보이네. 내 특별히 봐줄게. 따라와. 아니 저기 무서워. 진짜. 이름이? 보통 그런 거는 맞추시지 않나요? 내가 뒤에 중요한 것들을 알아내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자네 이름 따위 알아내려고 벌써부터 힘을 빼야 돼? 맞네. 아니 조용히 좀 해요. 왜 이렇게 그 설레발을 치가? 죄송합니다.
태어난 년, 월, 일, 시 그리고 이름까지 다 얘기해봐. 보통 그런 거는 뭐 신점 보는 사람이면 그냥 보고도 맞춘다고 하던데요? 승질도 더럽지? 예? 맞아 엄청 더러워요. 내가 신기로는 미래를 보고 사주로는 과거를 봐. 어쨌든 더 중요하고 궁금한 게 미래잖아. 그래요. 온 김에 한번 얘기해줘봐요. 혹시 알아요? 그 남주현 형사 이렇게 못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지. 4월 11일 방뱅이입니다. 4월 11일 방뱅이. 방뱅이 한자가 어떻게 되지? 방울방자예요. 그 댕댕이 댕자에 이럴 수가 있자입니다. 방울방자에 댕댕이 있자에 이럴 수가 있지. 너는? 7월 25일생이고요. 오후 3시에 이제 32분 24초쯤에 태어났는데 머리가 커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나으시다가 힘들어가지고. 넌 쓸데없는 건 얘기할 필요 없어! 죄송합니다. 잠깐만. 보자. 아니 뭐 아까 한 시간째 뭐가 오고 보자 자꾸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좀 기다려봐요. 원래 여긴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막 온다 왔다 왔어! 너! 저요? 어제 7끼 먹었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원래 평소에 많이 먹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먹는 거는 제 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제가 어제 몇 끼를 딱 저렇게 몇 끼를 먹었냐 이런 거 맞추는 거는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그리고 팔 아래 점 3개 있네? 맞아. 요 아래쪽 여기 봐봐 이거. 4개인데. 나 원래 3개인데 이거 뭐야? 어? 아 4개구나. 좀 씻어요! 정신없어! 시끄러! 언니. 저요? 어렸을 때 크게 다쳤었지. 근데 뭐 누구나 어릴 때는 한 번씩 크게 다쳐보지 않나요? 언니 오른쪽 어깨에 큰 상처가 있네. 어렸을 때 그런 일 때문에 사촌 언니 미워했던 거야? 예? 사촌 언니도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저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예요? 이제 그만 용서해줘. 사촌 언니가 그 일 때문에 아직도 슬퍼하고 있어. 그래, 너는 아까 그 얘기한 거랑 횡단보도를 조심해. 횡단보도 원래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좀 조용히 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는 진짜 애군이 많이 껴서 그냥 조심하는 걸로는 안 돼. 내가 웬만해서는 안 써주는데. 자, 언니를 위해서 특별히 써주는 거야. 와, 200만 원. 잠시만요. 뭐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건 선을 넘는 거야 이거는. 아니 아까 전에 제 가구 다 맞추는 거 못 보셨어요? 좀 이번 진짜라니까. 죄송한데 저희 다음번에 다시 오겠습니다. 왜 그래? 언니 다음번에 차 조심해. 숫자형 두 개 조심하고. 아유 뭐 믿냐 마냐 하시더니 아주 잘하십니다. 부적도 살려고 그러고. 아니 과거를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맞추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되겠어요. 부적을 다시 사야겠어요. 뭐야. 저차 뭐야. 사람을 안 보고 다녀. 선배님 탐정님 차번호 봤어요? 차번호? 영 두 개. 어? 탐정님 옆에 식당 새로 생겼다는데 그 또 어디 가신 거야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일도 없으시고. 또 점집 또! 방탄탐정님 또 이거 뭘 이렇게 사신 거예요? 또 점집 갔다 왔죠? 네! 이게 다 애군을 막아준다는 물건들이에요. 방탄탐정님도 빨리 가서 사요. 아니 탐정님 이거 솔직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점집에서 나보고 위험하다고 했던 건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탐정님 미래는 다 팔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거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도 위기의 상황이 세 번이나 있었어요. 그 점쟁이님 말대로요. 근데 이걸 딱 사고 나니까 위험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그 형사님도 안 오시잖아요. 거기 데려가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 애군 막아주는 물건 사러 갔다 올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가 많이 있었나요? 몇 번 있긴 했었는데요. 아 요즘에 진짜 애군이 껴서 그런지 훨씬 많아졌다니까요. 저번에 제가 몇 번 구해줬어요 이렇게.
일단 머리가 좀 잘 돌아가게 먹을 걸 좀 시킬까요? 일단 그 점쟁이 집에 가도록 하죠. 점쟁이 집에 왜요? 가서 점을 다시 한번 봐달라고 하세요. 닥쳐올 미래에 관해서. 아 이게 내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니까요 그분은. 제 생각엔 그렇게 안 믿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그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 이거 받아주시고 저 노형을 좀 풀어주시죠. 그래, 내 넓은 아량으로 봐줄 터이니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가? 아, 저 그게 제가 그 꿈을 좀 나쁜 걸 꺼가지고 이게 좀 뒤숭숭해가지고 제가 그걸 풀이를 하고 싶은데 그 앞으로 어떤 큰일이 저한테 이렇게 닥칠 건가 그런 건 좀 알고 싶어서요. 꿈자리라. 어떤 꿈? 제가 그 탕수육하고 유린기하고 그 뭐 군만두랑 이렇게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볶음밥이랑 이렇게 시켜서 먹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예요. 짜장면하고 짬뽕이랑 시켜서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다. 그 꿈이니까 배가 안 부르지. 그러니까 그 뒤에 꼭 어떤 놈이 나타나서 제 음식을 훔쳐먹는데 이 녀석이 제 꿈에 나오면은 제가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꼭 안 좋은 일을 겪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 자 그러면 보자 아 이거 계속해서 좀 더 봐야지 알겠지만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먹어서 배 터져 죽거나 내 손에 죽는 거야. 이따 다시 할 거니까 그땐 먹지 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먹을 거 보면 자동으로 손이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 보자. 너는 살에 마가 많이 꼈어. 그래서 애군을 내쫓으려면 살을 빼야 하는데 내가 건물 하나 알려줄 테니까 거기 3층을 오르락 내리락 딱 다섯 번만 해. 단 집중해서 해야 한다. 집중이 흐트러지는 순간 조심해야 될 거야. 다섯 번 가보자. 이제 모든 사건의 퍼즐을 완성되고 반항하지 말고 술술 따라와. 이거나 이 괴물. 그러니까 사기꾼이었다는 거죠? 네. 그 일단 손님이 오면 그 사주를 읽는 척하면서 개인정보를 조력자한테 넘겨주고 조력자가 그것을 바탕으로 SNS에 검색을 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과거를 알아맞추는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에는 우연을 가장한 사고를 일으켜서 물건을 판매했다고 해요. 특히나 그 저 카센터 아저씨 사고 났던 차량이랑 우리 탐정님을 치려고 했던 차량이 같은 차량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 그 식당의 가스밸브에서도 그 무당의 지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풍뎅 탐정님은 왜 위협하지 않았대요? 그게 그 저를 뒤에서 이렇게 밀기도 하고 그 음식에다 약을 타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무거워서 밀리지도 않고 약을 먹어도 다 소화시켜버려가지고 그래서 잡혀갈 때 막 괴물이다 뭐다 이러면서 소리치더라고. 이 몸이 그래 도움이 될 때가 있네요. 어쨌든 여기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추천해주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났던 거군요. 휴대폰 포렌식 결과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SNS를 자주 염탐했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SNS의 사용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네요.
근데요, 사건 해결도 끝났는데 왜 이분은 안 가고 아직도 여기 계신 거예요? 아이, 그래도 저랑 탐정님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감사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해보세요. 받아줄게요. 아니 저번에 저한테 빚지신 거니까요. 이번 거는 보답한 걸로 칠게요. 보답이라뇨? 빚이죠. 그때도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그럼 벌써 두 번이나 빚지셨나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도 이번 사건 도와주셨으니까요. 제가 고마운 마음으로 참고 있는데요. 이만 가주시겠어요? 그럼 그쪽이 원하는 대로 가드리죠. 그럼 세 번째 빚진 건가요? 와 진짜! 저 진짜! 완전 거머리 같은 거 아세요? 안 그래도 제 별명이 범인한테 들러본다고 해서 거머리 형사인데 어떻게 하셨죠? 뭐 버나마나 우연일 테니 칭찬을 아껴두세요. 그럼 이만. 진짜! 저 사람 죽네! 자세히 시작하시네요. 아 이거 냄새 또 방귀 꼈죠? 아 이번에 방귀 안 꼈어요. 그 트름했어요. 아 잠깐! 아 뭐야! 꼬았네! 또 뭘 집착하러 왔어요! 이 거머리 형사님! 그 점쟁이가 그 잡혀갈 때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이상한 소리요? 그냥 귀신한테 살려달라고 소원 빌었나 보네요. 아니요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들려드릴까요? 똑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남주연 형사입니다. 남자 주연. 아 해볼게요. 해보세요! 여기 분명히 여기니까!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아 근데 잠깐만, 그렇게 말했다는 건 누가 듣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뒤에 그 물음표 가면이라고. 물음표 가면?